이제 타시면 돼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만나. 그러게요. 진짜 친한 뮤지션도 없고, 아 진짜 평소에 연락하는 뮤지션도 거의 없어가지고, 네. 12회 찍는데 이제 12명의 아티스트들이랑 좀 친해지려고. 아, 제일 몇 번째인가요? 두 번째예요. 그럼 거기에 네 그 이렇게 막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도 안 계시죠? 안 계셔요. 따로. 안 하고 왔구나. 아니, 했는데. 네. 입술을 감고 안 발랐어요. 아, 진짜? 네. 그러면은 이따가 어디 잠깐 들릴래요? 같은데라도? 제가 바르는 거 거의 안 팔아가지고. 아, 진짜? 아, 본인이 바르는 게 따로 있어요? 네, 그, 있는데. 뭘 안 했네. 아,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죽은 채로 살아야죠. 자, 오늘 함께할 뮤지션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목소리와 느낌을 가진 뮤지션입니다. 인디 대세 윤딴딴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인디 대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창피한 이제 데뷔 5년 차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인디 가수 기타 치고 노래하는 윤딴딴이라 합니다. 어디 봐야 되지? 반갑습니다. 머리가 되게 산이네요. 식사를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세요? 이따 가가지고 네. 먹을까요? 가서요? 같이 먹어도 좋고. 좋습니다. 근데 네. 녹화 시간이 바로 녹화 들어가나요? 뭐 전에 들은 거 있어요? 아니요. 없구나. 진짜 전에 들은 게 별로 없어요. 저 오늘 원래 라이브도 안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아 진짜요? 네. 원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 오늘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네. 무슨 노래를 하기로 했는지도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어쩌지? 가서 정해야죠. 아 우리 오늘 옷도 맞춰 입었네. 녹색으로. 아니 신발 색깔까지. 아니 뭐지? 양말 무슨 색이세요? 양말 검은색이요. 그러네요. 저 양말 우리 양말 오늘 파란색인데. 우리 오늘 맞춰 입었네. 네, 초록색에. 어디 같이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으면 오해받기 딱 좋겠는데. 왜요? 사이가 너무 좋은가 보다. 오해받을 것 같은데. 딴딴 씨 10주년 공연 궁금하다. 나중에. 저요? 얼마나 남았어요? 저 올해 5주년이에요. 아! 네. 원래 그 딴딴 씨가 그 반오십으로 네. 그 데뷔했었잖아요. 맞아요. 25살에. 맞네. 지금 올해 그때가 25살이에요. 그러면은 반60이라는 앨범 내야 되지 않아요? 내요? 내요? 네. 그냥 맞춘 건데. 네, 이게 다음 달에 나와요. 아, 진짜? 네. 다음 달에 나온 앨범 이름이 반60이에요? 네. 와, 대박. 생각보다 되게 어색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다행이네요. 형, 저는 어색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괜찮네요. 네. 형님만 내가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막 그 재밌는 성격이 아니에요. 네, 저도 막 되게 제 뭔가 약간 그냥 얌전하고 막 좀 진지할 때도 많고 대화를 막 재밌게 이끌어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러게요. 네. 오늘 운전하면서 공통점을 네. 한번 찾아봅시다. 공통점이요? 네. 일단 오늘 옷 색깔이 일단 공통점이고 네, 초록 상의에 청바지 그리고 우리 신발. 네. 우리 건반 안녕바다 건반 치는 친구와 은단단의 네, 건반 치는 친구가 또 동일 인물이죠. 맞습니다.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진 않아요. 안죠. 그래요? 네. 왜요? 귀찮잖아요. 오 그래요? 저는 운전할 때가 유일한 약간 좀 휴식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운전을 그냥 그러니까 다른 데면 괜찮을 텐데 제가 여기. 종아리 앞근육이 있잖아요. 네. 여기가 좀 뻐근하다 해야 되니까 하지정맥류는 아닌데 약간 끼가 있어서 하지정맥 끼가 약간 있어서 초기에 끼가 있어가지고 이걸 많이 하면 오래 운전하면? 종아리 앞에가 엄청 뻐근해요. 막 저릿저릿하고 그래서 싫어요. 그러니까 원래 초보 운전자들이 여기 뻐긋한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쵸. 저는 운전한 지 저도 오래돼가지고 아 진짜? 그럼 오래 운전하면 되게 힘들겠구나. 그럼 차라리 오토바이는 괜찮겠네. 오토바이는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예, 이제 하다 다치면은 답이 없어서. 예. 그치.
저는 오토바이를 되게 오래 탔거든요. 아, 진짜요?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러 다니고 막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두렵더라고요. 이 오토바이가요? 네. 어느 순간 내가 잠깐이라도 넘어지면 손이라도 다치면 영원히 기타를 못 칠 수도 있는데 그니까요. 그 생각이 확 들면서 확 무서워지면서 약간 공황장애 온 것처럼 그 다음부터 오토바이를 잘 안 타는데 저도 오토바이 좋아해서 그 아 탔었구나. 네, 저 고등학생 때 원동기 따고 아 진짜? 네, 배달 알바 한 2년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스쿠터 타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리 속도를 지키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아 우리 그 네. 공통점 찾았다. 저도 네. 배달 알바 했어요. 아 진짜요? 샌드위치 배달 알바 했어요. 전 피자, 햄버거, 그리고 그 맥도날드, 와 치킨 다 했네. 네 진짜 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좀 편하긴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교통체증도 없고 그쵸. 사이로 막 가면 되니까. 차고